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당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로 만든 컴퓨터를 올려놓고는 수제 작품이라며 10억 원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의자를 올리면서 초코파이를 판매한다고도 하고, 계란을 올리면서 미개봉 박혁거제를 판매한다는 분도 나타납니다. 한국어 패치된 트럼프 대통령 친필 사인이라며 30만 원에 올린 분도 있고, 샤워기를 대형 에어팟이라고 올리는 분도 있는데요. 본인 귀가 작아서 본인한테는 안 맞다며 귀 크신 분들한테 추천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퍼즐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거래하고 싶다며 혹시 이걸로 가능하냐면서 손수 그린 스벅 커피 기프티콘을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엔 이런 식권 같은 게 올라왔는데 개성공단 식권이라며 공단에서 근무했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한멸 남궁시 족보라며 물려받을 손이 없어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수제로 만든 돌도끼를 5만 원, 돌검을 5만 원에 판매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어디서 돌덩이를 가져와서는 인류 최초의 주먹도끼라며 가치는 무한대이나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아시는 분께 저렴하게 드리겠다며 5천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당근 빌런들을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게이밍 노트북을 105만 원에 판매하는 분에게 혹시 80만 원의 쿨 거래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이 나타나는데요. 판매자는 거래 언제 되냐고 물어봤고, 그렇게 쿨거래를 하기로 성사가 됩니다. 구매자는 본인이 차를 탔다면서 인증샷까지 올렸는데 판매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더 비싸게 사신다는 분이 와서 그분에게 팔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 낭비시키고 기름값 낭비시킨 거는 생각 안 하냐고 묻자 남 물건을 25 깎고 자기 기름은 아깝나 보네라며 조롱을 합니다. 세탁기를 8만 원에 내놓은 분에게 대뜸 혹시 3만 원에 거래 가능하냐고 묻는 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욕해도 되냐며 양심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021년엔 당근마켓 재판매하는 사람도 나타나는데요. 무료 나눔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돈 매겨서 판매글 올렸길래 신고하고 채팅했더니 재판매도 신고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며 나눔해준 순간부터 본인 소유라는 신박한 논리를 시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본인이 사회초년생이라며 종합보험이 너무 가격이 세니 1500cc 정도 되는 소형차를 나눔받고 싶다는 개소리를 당당히 올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대뜸 후불 되냐는 질문 먼저 하는데요. 후불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자 물건 받고 2주 뒤 입금이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자 왜요? 하고 물어봅니다. 40만 원에 파는 노트북을 고딩 인강용으로 20만 원에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노트북 반만 잘라서 드릴까요? 라는 대답을 듣기도 하고,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새 제품을 26만 원에 올린 분이 있었는데 요즘 시세가 이 정도라며 18만 원으로 깎아치는 분도 나타납니다. 요즘 시세라는 링크를 들어가 보면 에어팟 2고 에어팟 프로는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노빠꾸 쿨거래 19만 원을 제안합니다. 푸시업바를 1만 원에 올린 분에게 바로 5천 원 네고가 들어왔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라고 답하자 바로 쌍욕과 함께 말 그대로 혼자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미닉스 미니 건조기를 27만 원에 올렸는데 이 물건을 사게 된 계기 이를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이 물건을 팔게 되면서 느낀 소감을 부탁드린다고 하여 바로 차단당하기도 하였고, 건담 도색 대리만족이라는 빌런도 나타나는데요. 기존의 도색 대리가 아닌 킷을 기부받고 본인이 도색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라며 도색 시 발생하는 추가 도료는 3대 7로 나눈다고까지 합니다. 기본 사고가 도적의 마음가짐이냐는 댓글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나름 스위치 대란이 일어나던 2020년 스위치를 30만 원에 올렸었는데요. 갑자기 남들 다 34만 원에 파는데 뭐 하는 거냐며 당신 때문에 4, 5만 원 손해보는 딴 사람은 생각 안 하냐는 채팅이 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이거 내린 후에 다른 분들 팔면 저가에 팔든 해달라고 하는데요. 싫다고 하자 밑에 사람들 보고 가격 형성하는 거 학교에서 안 배우셨냐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자 쌍욕을 하면서 소시오패스냐고 물어봅니다. 중고나라 가격 보고 올린 거라고 하자 세상 너 혼자만 사는 개
똑같은 세상이냐며 밑에 올린 사람은 개호구냐면서 쌍욕을 계속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4만 원 잃어야 되냐며 사람들 사정이 있고 하니까 서로 돕자고도 하는데요. 내가 팔릴 때까지 기다리면 팔릴 거라고 하자 넌 어떻게 이기적이냐고 하고 29만 원에 더 깎아서 올리겠다고 하자 반항하냐며 계속 욕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욕 안 먹을 줄 알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 박제되어 본인만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됩니다. 새 신발을 올린 분에게 대뜸 사용감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나타나는데요. 새 상품입니다 라고 하자 계속 사용감이요 라고 물어보고 답이 없자 답 하고 물어봅니다. 한 번도 착용 안 한 새 상품이라고 하자 본인이 사겠다면서 신어보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라고 하자 직거래라면서 사기냐고 물어보고 또 답이 없자 답 이라고 하는데 새 상품인데 어떻게 신어보냐고 물어보자 샀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하고 다른 매물 알아보자고 하자 우는 이모티콘을 썼는데 그 이모티콘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장사하지 말라며 무슨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냐면서 차단할 거니까 답도 하지 말라고 하고는 또 그 이모티콘으로 안녕을 보내는데요. 새 상품을 어떻게 신냐고 하자 정말로 차단되어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2시쯤 당근에 글을 올렸더니 갑자기 밤늦은 시간에 당근에 올리면 피해가 간다는 걸 모르냐는 채팅을 받는데요. 무슨 피해를 입으셨냐고 묻자 지금 시간은 모두 잠자는 시간인데 당신은 잠을 안 자냐며 본인이 키워드 알림 설정해놓고는 수면 방해를 받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새벽 1시쯤 구매문의 채팅을 보내며 두 세트냐고 묻는데요. 한 개라고 대답을 하자 대뜸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라고 하더니 내일 연락 드리겠다는 노빠꾸를 보여줍니다. 한 20대 여성은 오후 4시쯤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 이런 고백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진지하게 연락해도 될까요? 라면서 사적인 연락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딱 봐도 40대는 돼 보이는 아저씨였다고 하네요. 작년 당근마켓 갤러리엔 장애인이랑 거래한 썰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요. 집에 안 쓰는 S9 공기계를 7만원에 올렸는데 장애인 아저씨가 와서 당근이시죠 하면서 6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순간 싼데 하면서 아이 그건 좀 하는데 지갑에서 돈 꺼내려고 하는데 복지카드도 보이고 지갑에 돈도 딱 6만원인 게 보였다고 합니다. 폰은 아들 주려고 산다고 하여 그냥 6만원에 줬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냥 깎아줄 걸 뭐하러 만원 더 받겠다고 그 소리 했나 후회된다며 현타 온다며 마무리를 했는데요. 며칠 후에 똑같은 아이디로 13만원에 본인이 판매한 S9이 올라와 있었다고 하네요. 4,500원에 판매글을 올린 분에게 새벽 1시에 채팅을 건 분도 있었는데 혹시 직거래를 하게 되면 교통비는 빼주냐고 물어보는데요. 교통비를 빼고 4,500원이나 받냐며 적반하장으로 물어보는데 그냥 판매 안 할게요 라고 하니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라고 하고 교통비를 빼주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저요 이라고 대답하여 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는 차단을 해버립니다. 당근마켓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주었다면서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선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조언을 해주면 사실 본인 거라며 어떤 사람들이 채팅거나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당근마켓 사회실험을 해봤다는 글을 개드립에 올렸는데요. 설날에 고향도 못 가고 집에 박혀있다가 본인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는 호수공원 벤치에서 카메라를 주었다면서 주인분 찾아가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부러 말투도 할아버지스럽게 점점점을 쓰면서 일산경찰서에 맡길까 하다가 혹시 몰라 하루 보관 후에 맡길 예정이라고 올렸는데요. 첫 번째 채팅은 바로 분실자 분이 당근을 안 할 수도 있고 경찰서 가서 애타게 찾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였고 다음 채팅 역시 괜한 참견이긴 하지만 당근에 이상한 놈들 많으니 경찰서에 맡기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채팅 역시 혹시 주인분께서 살해하신다고 하면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는 조언까지 해주셨고 네 번째 채팅에선 SLR 클럽의 사진가들이 많이 올리니 거기에 올려보라는 조언을 하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 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을 걱정하는 채팅을 보냈는데 나중엔 경찰 로고를 프로필로 한 사람
영상까지 나타납니다. 본인은 주인은 아니고 사진 동호회 활동 중인 경찰이라고 밝혔는데요. 뭔가 사기꾼 냄새가 나서 계속 채팅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했던데 조심하라며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라는 덕담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결국 빌런은 없고 히어로들만 나타나며 마무리했다는데요. 사람들 데리고 장난친 글쓴이가 당근 빌런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하면서 이런 빌런들은 많이 못 봤었는데요. 매너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